새벽까지 영동 지역에 시간당 8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모레 아침까지 많은 곳은 300mm의 비가 예보돼 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5월 고성 산불은 화목보일러 부실 시공에 따른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척시가 원전 부지에서 해제된 땅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여의치 않자 관광지 개발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중금속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강원 영동에 태풍급 호우가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영동 지역에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 6시까지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정선 평지에는 강풍이 예상되고 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지난 5월 고성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123헥타르의 산림이 초토화됐습니다. 경찰은 화목보일러 부실 시공에 따른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집주인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겋게 치솟은 불길이 거센 바람에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타고 넘나듭니다. 불씨가 강풍을 타고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연휴 기간인 지난 5월 1일 오후 발생한 고성 산불은 123헥타르의 산림을 초토화시키고 25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이 수사 본부를 꾸려 두 달 동안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화목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에 사는 68살 A씨가 집에 화목보일러를 직접 설치하면서 연통을 부실하게 시공했고 연통 중간 연결 부위에 구멍이 생기며 불씨가 새어나와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또 화목보일러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법률 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자 산림청에 권고 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화목 난로 보일러 사용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권고에 그쳐 소방기본법과 건축법을 강화하거나 상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성 산불과 관련한 실화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의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해제된 넓은 땅이 있는데 삼척시가 여기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한 건 산업단지 조성이었는데 정부가 사업성이 없다며 반대하자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에서 지난해 해제된 곳입니다. 삼척시가 소방방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부지를 조성하던 곳인데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이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삼척시는 원전 백지화 이후 이곳에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가 재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이유는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볼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척시는 관광지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호텔, 리조트, 골프장, 해상 전망 타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전 해제 부지를 포함해 북쪽의 덕산항 뒤편까지 553만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사업구역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300억 원, 민간자본 4,700억 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73개의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민자 투자 사업자한테 조세 감면이라든가 부담 감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로 인해서 민자 사업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 여부는 오는 8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산업단지 계획과 달리 관광개발 사업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도 매년 하는 만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개장을 앞둔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동해안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6월 초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20곳 모두 대장균이 나오지 않거나 기준치의 최대 10분의 1에 불과했고 장구균도 기준치보다 한참 낮아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사장모래의 중금속 함량도 비소와 나비 각각 기준치의 20%와 3% 수준이었고 카드뮴, 유가크롬,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6.25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진 양구 피해 능선과 단장의 능선 전투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양구군이 마련한 특별 기획전에서 공개했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쟁이 절정을 치달은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 사이 양구 단장의 능선. 미군이 고지 정상을 향해 105mm 견인포를 끊임없이 발사합니다. 이때 미군이 쏜 포탄만 해도 20만 발이 넘을 정도로 치열한 포격전이 펼쳐졌습니다. 피해 능선 영상에는 참호를 깊게 판 북한군과 중공군을 밀어내기 위해 긴급 공수한 8인치 포가 미군이 남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적군도 야간을 이용해 박격포 등을 쏘며 대응해 단장의 능선에서만 한 달 사이 4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60mm 박격포. 박격포가 떨어져가지고 기념관이 파편에 여기 다쳤어요. 해발 700m가 넘는 고지에서 전투가 펼쳐지다 보니 보급품을 지역 주민이 짊어지거나 나귀까지 동원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이 마지막 사단급 공세작전을 펼친 피해 능선 전투에는 경사로를 만든 뒤 탱크까지 포격에 동원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회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양구군이 미공개 자료를 입수해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고지전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착수해서 저희가 한 50여 건의 새로운 사진 자료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번 기획 전시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양구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강과 직결되는 원격 의료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주 의료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원주시와 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인하고 전화로 증상을 얘기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가까운 약국 팩스 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약국으로 팩스를 보내드려요. 네.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도 전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제한적으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 석 달여간 전국에서 처방 건수가 26만 건을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중소병의원에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원주의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도 바빠졌습니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가지고 계시는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반발로 원격 의료 활성화 논의가 번번이 미뤄졌었지만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사회적으로 원격 의료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비대면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향후에 그 비대면 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접근에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한시적으로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실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쏠린 이목이 원주 규제자유특구 산업 발전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시의회가 강릉에도 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시의 경우 속초나 동해해양경찰서 부속 파출소만 있어 해양 관련 민원을 제기하려면 강릉시민들이 속초나 동해를 방문하는 불편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최근 빈번해진 태풍 등 기상 악화 대비나 해양레저 사고 시 수상인명구조에 해경 관할 함정의 신속한 초기 대처가 불가해 시민과 관광객의 피해가 크다며 해양경찰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속초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6시 속초 동방 16해리에서 근해자망어선 그물에 길이 7.8m, 무게 3.8톤의 밍크고래가 혼액됐다고 밝혔습니다.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수협 위판 경매를 통해 4천만 원가량에 판매됐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을 잇따라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최근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을 마쳤고 동해시는 9월 출시 예정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강릉과 태백 영월이 카드형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인제군도 카드형 지역화폐를 운영합니다. 일자리 전문 통합기구인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오늘 오후 도청에서 첫 이사회를 열고 8월 운영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초대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한 3명 가운데 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일자리재단은 법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다음 달 신규 채용을 마무리한 뒤 8월 초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8개 시군 모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45명의 기초학습 지원단을 위촉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